안녕하세요. 경인문화신문 인지연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일베 바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40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7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2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진을 처음 찍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46살의 공무원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일명 바카스 할머니라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하며 사진을 찍었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것이 2차로 유포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A씨는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해당 구청은 A씨의 직위를 해지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으로 아파트 한 동이 5도가량 기울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근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시즌2에서 농구선수 이동준 씨가 미국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즐겼습니다.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이동준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입니다. 그의 친구들 역시 미국에서 프로농구 선수를 꿈꿨던 친구들이라고 전했는데요. 친구들의 평균 키는 무려 2m. 역대급 장신으로 모두 큰 키를 자랑하며 등장부터 시선 강탈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위해 저녁 메뉴로 곱창을 선택했는데요. 큰 키와 큰 덩치처럼 엄청난 먹성으로 곱창 10인분을 완벽하게 비워내고 냉면과 볶음밥까지 먹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친구들은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리낌 없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이 순수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어떤 재미있는 여행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한주 동안 강한 폭우 때문에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부지방은 여전히 비 소식은 있고요. 중부지방에는 비는 오진 않겠지만 여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였습니다.